원래는 이렇게 율동도 있거든요. 제가 가끔 공연할 때 율동도 막 시키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화낼까봐. 그리고 어르신 분들도 화낼까봐. 네, 오늘은 좀 자중을 했어요. 그렇죠? 네. 율동 없이 노래만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청춘 예감, 오늘 청춘 콘서트, 그렇죠? 오프닝은 아웃 오브 캠퍼스 여러분들이 열어주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무대까지 넘어왔는데, 더욱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네. 저희는 박학기 선배님의 무대로 넘겨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곡도 저희가 OST를 불렀던 곡인데, 변진섭 선배님의 새들처럼이라는 노래를 저희가 리메이크해서 OST를 발매를 했었어요. 네, 그 곡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이름은 어쿠스이시고요. 오늘 공연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 뒤에 나오는 순서들도 즐겁게 관람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곡 어쿠스이시의 새들처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